D자 형태의 넓은 주방, 냉장고 자리 두 자리고요. 그 옆에 거실은 숲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실 크기는 4m 50, 그리고 에어컨. 3m 60 크기의 양창 구조를 갖고 있는 안방이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따로 놔져 있는 드레스 공간까지 있습니다. 우리 집 2번 방 크기는 안방 크기하고 거의 똑같고요. 3m 60을 자랑합니다. 성인 자녀가 쓰기에 굉장히 충분하고요. 이 바깥에 보이는 뷰는 숲세껏.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가능하고요. 자차 5분 거리에 이마트, 롯데마트, 인천 2호선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큰장 보시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 지역팀장 너구입니다. 제 뒤편에 보이는 이 실개천이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정비사업이 들어가면 저 멀리 있는 검단 신도시 3단계 부지에 수변공원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현장은 어디냐? 바로 이쪽 편에 있고요. 총 5개 동에 5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3룸이고요. 대형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바로 뒤편으로는 이렇게 숲세권이 이어져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뒷보러 가시죠. 직구할 때 나마TV, 직구할 때 나마TV, 직구할 때 나마TV, 하마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TV. 왕테라스 복층빌라, 하마TV. 신축빌라 전원주택. 자, 오늘은 인천 서구에서 가장 큰 3룸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닥에는 여기 테라조 문양 들어가 있는 타일로 마감 들어가 있고요. 이 벽면 쪽에도 타일 마감 들어가 있고 일괄소 등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총 6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허리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문 있잖아요. 현관문 있잖아요. 네. 현관문이 여기까지도 열리거든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큰 가전 들어올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문도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요, 쭉 이렇게 들어오는데 안쪽에 바로 이렇게 거실이 펼쳐집니다. 어우, 압도적인데요? 그렇죠. 거실 크기가 상당히 좋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 거실 크기를 지금 제가 쟀는데 4m 50. 4m 50이요? 네, 4m 50 크기 나와 있고요. 위에 보시면 에어컨도 큰 걸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해가 지금 져서 그런데 여기가 남양입니다. 정남양. 맞아요, 딱 정남양이에요. 네, 정남양 집에다가 숲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도 크게 크게 낮아 있었고 환기나 이런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가 좀 독특한 게 아트홀이 굉장히 큰 광폭 타일로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는 강마루 이렇게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 벽면, 소파홀 쪽에는 여기 벽지 마감인데 보이세요? 이게 지금 4인용이 넘는 소파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넣는데도 지금 이 양쪽의 공간이 이렇게 크게 크게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테이블을 놨는데도 이 중앙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라인 조명이 네모로 아 이렇게 되게 멋스럽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편으로 이제 오시면은 여기가 주방이고 안방 이러거든요. 주방부터 먼저 좀 볼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D자 형태로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식탁 겸 조리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는 인덕션이 아니라 여기는 가스 쿡탑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가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제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뒤편으로 해갖고는 조리대 공간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넓어가지고 한 두세 명이서 동시에 이렇게 요리하셔도 충분히 동선 겹치지 않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하고 하부장 똑같은 화이트 톤의 느낌으로 마감을 해놨고요. 이 뒤쪽 편에 여기가 냉장고 두 대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편에 보시면 여기 키 큰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이 아래는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바로 옆에가 안방인데 같이 와보세요. 쭉 이렇게 들어오면은 안방 구조가 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 사무실이어서 이렇게 책상을 꾸며놨어요. 근데 기역자 스타일로 지금 책상을 꾸며놨는데도 이 공간이 많이 남아요. 한번 재볼까요? 네. 여기 크기가 3m 60 정도 나와 있고요. 창이 여기가 지금 블라인드가 내려 있는데 여기에 홍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일반 샤시로 되어 있는데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또 남양입니다. 남양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바닥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똑같이 강마루 스타일로 되어 있고, 공간 자체가 지금 여기가 좀 책상을 꾸며놔서 그렇지 침대 두시고요. 나머지 공간 같은 경우 이렇게 서랍장 보시면 이렇게 서랍장 꾸며놔도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 이 안쪽에 히든 공간이 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실게요. 쭉 들어오시면은 우선 여기가 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화장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해갖고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오, 깊숙하게 또 창도 놔져 있네. 그러니까 창도 놔져 있어 갖고 환기도 걱정 없고, 드레스 공간이 제가 이거 뭐더라 아파트도 요즘에 많이 봤거든요. 이게 30평의 아파트에 있는 드레스 공간보다 커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물러나시면은 이 입구 쪽에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도 한번 볼게요. 자,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크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아담하게 나와 있는데 변기하고 세면대하고 이렇게 수납장하고 거울 단독으로 되어 있고요. 샤워기가 있으니까는 뭐 샤워하시는 데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안방에는 욕실이 있다는 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샤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 보는 거, 서로 겹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안방까지 보셨고요. 뒤쪽으로 나오면은 이 라인 조명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오, 라인 조명이 예, 쭉 해갖고 저기까지 가잖아요. 저기가 어딘지 알아요? 뭔데요? 3번 방. 3번 방이요? 네, 3번 방이에요. 뭐 특별한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야, 라 팀장도 사탄주 녀석!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이쪽 편에가 이제 메인 욕실, 이쪽 편이 2번 방, 이쪽 편이 3번 방인데 메인 욕실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 욕실 자체는 크기는 길게 나와 있고요, 폭도 적당한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 쪽에 보시면 화이트, 아래쪽에는 포인트 타일로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로 수납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면대하고 변기,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이쪽 편 돌아서 이쪽 편에 있어요. 샤워 공간이 이쪽 편에, 웬만하면 이쪽 편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쪽 편에 있으니까는 조금 독특하게 좀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좀 샤워하기 네, 더 편하라고.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3번 방인데 3번 방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3번 방은 좀 직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제가 사이즈부터 먼저 좀 재볼게요. 사이즈는 2m 40, 그리고 이쪽이 3m 60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침실을 이쪽에 침대를 뒀는데 슈퍼싱글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그거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네. 예, 슈퍼싱글 정도 이렇게 두시고요. 이쪽 편에다가 서랍장 같은 거 딱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 편에다가 책상이나 이런 거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창이 있는데, 이거 왜 자꾸만 블라인드를 내려놨지? 창 있는 걸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이렇게 내려놓으셨네.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제가 하기가 싫어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쪽 편이 여기가 2번 방이에요. 오, 2번 방 확실히 크다. 네, 2번 방 사이즈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이거는 몇 나올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사이즈를 쟀는데 사이즈가 3m 70,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80. 오, 사이즈 아주 훌륭하네요. 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방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요. 크기 자체는 사이즈 좋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침대 두시고 책상에 옷장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 자체는 진짜 좁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를 아는 분들을 여기 모셔봤는데 공간 작다고 단 한 분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여기 다 커 보여요, 영상에서도. 이 새끼, 이거 너 사탄 들렸어? 그다음에 아주 빠지셨는데요. 자,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폭이 아까 3m 60이었죠? 네. 예, 3m 60이가 여기도 동일하게 3m 6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공간하고 이쪽 공간 자체가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쪽 공간 이쪽에다가 뭐 세탁기 두셔도 되고 이쪽에다 두셔도 되긴 하는데, 이 양쪽이 다 이렇게 가려져 있고 여기만 돼 있기 때문에 뭐 세탁기 한쪽에는 두시고 한쪽에다는 뭐 분리수거장 이런 거 두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 뒤편 쪽에도 창이, 이게 다용도실인데 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야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고요. 뒤쪽이 아무래도 나무를 보고 있으니까 좀 힐링되는 느낌? 그런 느낌도 없지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또 있죠. 자, 이렇게 갖고 오늘의 모든 공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인천 서구 마전동이라는 데인데, 마전동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가 검단신도시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는 검당구로 바뀝니다. 행정구역이 검당구 마전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검당구 네, 마전동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게 걸어서 5분만 나가면 여기 3단계 구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렇게 산책하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집에서도 이렇게 숲을 바라보면서 힐링할 수 있다는 거 오늘의 현장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도보로 다 가능하고요. 집 앞에 이렇게 식자재 마트가 있어서 뭐
장 보시기 굉장히 좋고요. 대형마트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자차 5분 거리에 롯데마트, 이마트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장보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방역버스가 다녀서 강남역, 서울역 나갈 수가 있고요. 버스로 두 정거장만 가시면요, 검단 사거리역하고 완정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큰 만큼 가격대는 지금 한 3억 호중반? 가격도 가격인데 지금 입주금이 3천입니다. 적은 입주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현장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도 장기로 뽑기 때문에 월불입도 굉장히 편하게 내실 수 있는 조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